맛 좋고 품질 좋은 경북 안동 사과와 한우를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선비도시 안동의 다양한 문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모레까지 이어지는데요. 백소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빨갛고 영롱한 빛깔을 내고 있는 안동 사과. 사과 농가 주인들은 쉴새 없이 사과를 바구니에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밭에서 이걸 따면 그냥 쑥쑥 닦아서 먹고. 진짜 저는 이제 사과 농사에 대해서만은 남편도 그렇고 자부심이 있어요. 시식으로 내놓은 사과는 벌써 동이 났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요. 그리고 또 크고 제가 사과 좋아하거든요. 이쁘고 크고 그리고 량도 많고요. 안동 한우 판매 코너엔 신선한 육회를 맛보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뿐 아니라 안동 간고등어, 안동 소주, 안동 사냥마 등 좋은 품질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산품 구매는 물론 안동 차전놀이와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 평소 보기 어려웠던 여러 체험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경북 안동시가 오늘부터 2024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장터 왓니껴 안동장터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행사 기간 동안 안동장터에서 산 특산품들은 집까지 무료 배송도 가능합니다. 지금 성동구에서는 안동장터를 매일 개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서울 시민과 안동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장터 행사를 매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